31번. 이 문제가 좌표점이 3개만 아니라면 뭐 가볍게 그냥 미분으로 가는 게 좀 맞아 보이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축을 그림을 살짝 그려봅시다. 여기를 보통 Y축이죠. 이게 Y축 X축 Z축 A가 꼭지점 제일 위인 것 같으니까 B, T, 0, X 여기 T, B점 만져도 T인거 알겠고요. 그 다음에 C 여기 여기도 거리가 T고 T 만져봅시다. 여기도 T. 그 다음에 D점은 저 뒤쪽 이 점은 여기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 y 플러스 x z다. a는 어디냐니까 여기 z방향으로 4-t만큼. 그러면 밑면 넓이는 깔끔하게 구할 수 있죠. 대각선이 ET, ET. ET죠. 밑면 넓이는 흰색으로 갑시다. 높이가 4-t니까 여기서 바로 부피 구해보면 3분의 1 4-t 곱하기 2t의 제곱 부피 최대 ft라고 두고 미분하고 극값 찾아서 그러면 되겠죠. 그래서 전개해 보면 ft 전개한 다음에 미분합시다. ft는 마이너스 3분의 2 t의 3승 맞죠? 더하기 3분의 t가 0은 아닐 테고 2로 나누어 보면 t가 3분의 8 이렇게 되어있네요. 증감표를 원래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 점이 최대가 됨을 알죠. 그래서 계속 공간에서만 생각하다가 갑자기 미분이 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뭐 단순하게 늘 하던 대로 미분에 가깝기도 하고. 근데 미적투에서도 공간 좌표 갖고는 잘 안 하죠. 그래 뭐 이 단원이 맞다고 봅시다.